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는 것 같아. 주변에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들 다 그 애만 좋아하는 것 같다. 아이 일기장엔 왜 나는 이런 성격으로 태어났을까? 내 성격이 너무 싫다. 인기 있는 성격이 될 순 없을까?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.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어릴 적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. 저도 소심한 제 성격을 싫어하며 자랐거든요. 저희 아이에게서 제 모습이 보이니 당혹스럽습니다. 이대로 계속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자라면 좋죠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내향적인 성격, 외향적인 성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둘 중에 어떤 성격에 가까운 편이세요?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예 따라서 얘기할 때 다를 것 같은데 MBTI 상관 같은 거 가면은 손 들고 발표를 우리 아이가 할 때 왠지 뿌듯하고 쪼끗쪼끗되면 왠지 좀 마음이 좀 불안해져 이런 마음이 좀 외향적인 성격, 외향적인 성격 둘 다 각자 장단 점이 있죠? 그렇죠. 이게 이제 우열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정리를 그래도 해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향이라는 거는 그 관심의 방향이 나입니다. 그래서 남한테 관심이 많은 건 또 장점이 있고
있는데 반대로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막 나한테 관심이 이게 무슨 뭐냐면 자아 정체 나에 대해서 좀 깊게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조용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게 좀 그래서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 보면은 깊게
하는 균형이 맞춰서 네. 해주고 싶은 게 또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Thank you.
하다가 이제 쫄거나 급하게 했었을 때 거부감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짜증을 낼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성과 공간이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게임 중독이긴 한데 또 일은 하신대요. 그럼 이걸 취미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나요? 돈이 많이 돼. 홀로 가정에 없으면 일은 게임하고 이러니까 뭐 할 건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방식이 없기 때문에.